장윤정이라는 가수와 홍진영이라는 가수는 어떤 브랜딩을 했냐면은 행사 여왕 몇백억 이런 식의 그런 브랜딩을 했죠. 그런데 임영웅은 뭐합니까? 임영웅은 돈보다 마음을 잡아라. 이게 뭡니까? 브랜드의 끝이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연으로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잘 맞아서 계기가 잘 맞아서 선순환이 됐을 수도 있지만 임영웅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팬이 곧 고객이잖아요. 고객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임영웅 씨에게 팬이 고객이듯이 기업들의 고객에 무엇을 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